다른 반은 모두 반장을 뽑았는데 우리 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반장이 꼭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보고 결정을 하죠. 여러분들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세은이. 전 반장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은이부터 얘기해볼까? 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 요즘은 모두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반장 한 명을 뽑아 반을 이끌어 나가는 것보단 반 전체가 모두 반장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 전체가 반장이 될 수 있다. 네. 이슬인? 우리 모두가 반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아무도 반장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에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이어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반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을 이어줄 수 있지만 반장이 오히려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도 반장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주번하고 똑같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왜 세은이 의견에 반대했어? 그냥 만약 술이 네가 그런 의견을 냈다면 나도 찬성했을 거야. 뭐? 세은이가 반장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난 그냥 필요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을 뿐이야. 나도 내가 왜 이랬는지 잘 모르겠어. 뭐해? 아, 됐어. 최이슬, 선생님이 보니까 세은이하고 이슬이하고 라이벌인 것 같은데 맞지? 라이벌이요? 아니에요. 라이벌이면 어때? 좋지. 선의의 경쟁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야. 반장 안 뽑아서 기분 상하진 않았지? 사실은 이슬이도 반장 안 뽑는 거 좋대요. 그럼 이슬이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거네? 만약 세은이가 반장을 뽑자 그랬으면 이슬이 뽑지 말자 그랬겠지? 라이벌이라고 해서 꼭 반대 길을 갈 필요는 없어. 같은 길을 가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 더 좋지.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댄스 동아리였는데 그때 진짜 선생님이랑 라이벌이 하나 있었어. 처음엔 서로 노려보면서 모든 걸 이기려고만 했었는데 지금은 날 가장 많이 아껴주고 이해해주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됐어. 왜 그렇게 됐냐면 같은 길을 가면서 우린 선의의 경쟁을 했거든. 선생님 진짜 댄스 동아리였어요? 그럼. 아, 얘네들이 날 못 믿네. 따라와봐. 술래 다 같이 빙글빙글 강강 술래 강강 술래 술래 한 속이 터져 배 앞이 터져
선생님, 제 춤 좀 가르쳐주세요. 배우고 싶어? 네. 이슬인?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5학년 3반 댄스 동아리 만들까? 좋아요, 댄스 동아리! 네. 그러면 내일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춤추는 거다. 네. 연습 열심히 해서 길거리 공연도 하고 양로원에 가서 위문 공연도 하고 어때? 좋아요! 너희들 셋이 같이 학원 다녀? 아니? 그럼 학교에서 놀다 가는 길이야? 난 학원 갔다 집에 가는 길인데. 아 참, 수려, 좀 전에 췄던 춤 있잖아.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 아, 이 춤? 응. 우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5학년 3반 댄스 동아리를 만들었거든. 선생님하고 우리하고. 댄스 동아리? 응, 내일부터 수업 끝나고 선생님한테 매춤 배울 거야. 우리 나중에 공연도 할 거다. 어? 공연? 5학년 3반 댄스 동아리? 오, 정말 멋있다. 야, 내 꿈이 뺏댄서거든. 너 춤 잘 추자. 도련변이 마법사가 또 몸속에 들어온다고? 어, 정말 미치겠네. 그럼 곧 우리들 앞에 나타나겠네요? 도련변이 마법사들. 그러겠지. 저기요, 도련변이 마법사가 몸에 들어오면 어때요? 하긴 어떻게 뭐가 어때. 도련변이 마법사가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난 내가 아니야. 그냥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하다고. 돌연변이 마법사가 몸속에 들어오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니네들하고 얘기한 건 다 기억이 나는데 내가 수린이를 공격하고 이슬이하고 이슬이 엄마한테 저주의 마법을 쓴 건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돌연변이 마법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아우, 정말. 어떡하지, 진짜. 이렇게, 이렇게 손들어서 막 대답하니까 선생님이 저 분류 참 잘했어요. 그러셨어. 아이고, 그랬어. 나 반장 내야지. 반장? 내가 반장에 나가면 정민이 무조건 나 찍을 거야. 잠깐만, 그러면 우리 이슬이도 반장? 그리고 또 풀리비도 반장. 어머. 야. 우리 이슬이 반장 됐대요? 아니, 되겠지 뭐, 4학년 때도 반장이었는데. 진짜 반갑습니다. 어, 오늘 왜 이렇게 늦었네? 내일부터는 정말로 늦을 거예요. 왜? 댄스 동아리를 만들었거든요. 댄스 동아리?